부산 에너빌리티 18,400원에 네. 10%요. 18,400원에 10%로 갖고 계세요? 네. 네. 언제 사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오래되고 한번 저기 2만 원까지 올라온 적 있는데 제가 그때 안 팔았는데 또 한 2년 된 것 같은데. 2년 넘은 것 같은데. 예. 자, 일단 지금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2년이 좀 넘으셨는데 중간에 이제 반등 나왔다가 지금 계속 빠졌잖아요. 예, 그때 예. 이제 못 파셨다는 거잖아요. 예, 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최근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거 이 기업의 그 주가의 상승의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지. 원전 뭐. 네, 그렇죠. 네. 예. 최근에 보면 이제 사우디 쪽에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기자재 그 수주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반등이 나온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최근 네.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원자력 쪽이에요. 예. 그동안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뉴스가 되고 있죠. 네, 네. 근데 AI와 관련해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요. 네. AI 그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이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는 것들을 이제 그 많은 회사들이 짓고 있죠. 네. 그죠. 근데 네, 이 데이터 네.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력이 소모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다 전력 부족 현상이 앞으로 심화될 거라는 얘기를 해요. 예, 예. 그렇다면 이 전력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원자력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원전 쪽이 앞으로 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예.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면 두산 예,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예.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난번에 예. 좀 못 팔아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좀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면 지난번에 예. 이제 2만 원 정도에 못 판 부분이 좀 아쉽지만 저는 2만 원 정도까지 한 번은 또 팔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2만 원이 아니어도 19,000원 예. 위쪽이죠. 19,000원 예, 예. 위에서 2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죠. 그러면 어쨌든 수익이니까 예. 거기에서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예. 일단 뭐 매수가 차이가 얼마 없으니까 저는 끌고 가자. 19,500원 정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에서 예. 정리하는 걸로 예. 말씀을 드릴게요.